너무 귀엽죠? 스탑! 와, 진짜 취향 저격이야 이거. 안녕 프리들. 자기 주장이 장난 아니죠 여기가. 이렇게 말할게요. 저는 이제 지금 3시 반인데 필라 가거든요? 5시에? 그래서 가기 전에 빵이랑 좀 먹고 가려고 토스트 빵을 굽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지금. 제가 부산에서 진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부산대 졸업하고 서울로 완전 왔거든요. 어제 만났는데 이렇게 선물을 들고 온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우리 집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귀엽죠? 그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짠! 조금 탔어요. 이거는 생딸기. 딸기 주스. 어제 친구가 카야잼을 들고 온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예전에 작년에 한창 카야토스트 처음 먹어보고 빠져가지고 막 배달로 카페에서 시켜먹고 그랬거든요? 와 근데 시켜먹는 거는 아니었어. 이 잼이 미쳤어요 진짜. 나중에 프리미드 보여줄 테니까 꼭 사서 먹어봤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필라 가는데 왜 이런 옷을 입었냐고요? 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그거다. 올리브영에서 산 플럼퍼. 오늘 향수는 마스카라만 하고 개딱지 메이크업만 하고 다닌다고. 오늘의 OOTD 이러고 왔는데 쌤이 너 이러고 운동할 거야? 이래가지고 아니요 쌤 쇼핑할 건데요 했죠. 핑크가 여기도 있고. 일단 입어보자. 딸기 위부터 입어보자. 알겠어요. 딸기 위 잘 어울린다 솔직히. 프링이들 이거 봐봐요. 뒤에 너무 예쁘죠 뒤에. 그니까. 멀었죠. 몸매가 너무 이쁜데 지금? 파워 플레이트를 할 거예요. 다리 더 들어서 스탑 버티기. 버텨요. 버텨요. 자, 버티기. 고개 살짝 유지. 둘, 셋. 기립근에 힘 주고, 배 힘 주고. 넷, 다섯. 턱 당기고 유지. 다시 버티기. 스탑. 자, 버티세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힘들었어요. 후. 스탑, 버티기. 버티기. 버티기가 제일 싫어. 버티기. 제가 필라 끝나고 친구랑 약속했다 했잖아요. 술을 먹게 돼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필라프예요. 추억의 떡볶이. 아, 삼겹살이 하나도 안 질겨. 내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약간 질기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냥 질긴 거는 진짜 절대 싫어가지고. 아니 프링이들 어제 제가 갑자기 물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물떡 뭔지 알아요? 그랬다고요? 떡볶이도 와 그거다. 진짜 옛날 초딩 때 분식집 앞 떡볶이 그런 느낌. 근데 내가 매운맛을 했더니 장난 아니네?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 감자. 너무 맵다 떡볶이가. 괜히 매운맛 해가지고 나대가지고. 서비스 감자. 눅눅해.
그렇지만 맛있어. 어제 제가 펜트하우스요. 지금 남은 30분을 보고 이따가 10시에 프린이들이랑 같이 본방 사수를 할 거예요. 전반이니까 여러분 잘. 뭔가 이거 완전 슬펐어. 심수연이 석훈이. 아니 나는 진짜 한국에 있는 밥심이라는 거 느끼는 게 뭔가 밀가루 이런 것보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 이틀 연속 술 먹고 진짜 이거 찍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계속 피곤하고. 몇 입 먹었다고 힘이 나. 아니 제가 올리브영 영상 올린 거 댓글을 봤는데 눈썹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썹이 뭐 했냐.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렇게 보였냐면 원래 뿌염할 때 눈썹 염색도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까먹고 안 해가지고 프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브라운 브로우 카라를 발라봤어요. 마음에 드나요? 밥 더 먹고 치과까지 하고 왔고 어제 이거 결국 샀어요. 디올 맥시마이저. 이거 원한 게 없다고. 지금은 빨래가 다 돼가지고 빨래를 널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제 입은 티예요. TMI. 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졸린지 모르겠어, 프린이들아. 저 낮잠도 잤거든요, 이거 찍기 전에. 아, 그리고 지금 밥 먹고 나서 배불러가지고 뭔가 더 피곤하고. 알지, 알지? 느낌 알지? 이따가 입욕제도 사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영상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입욕제 얘기. 그냥 미루고 미루다가 안 샀는데 오늘은 프린이들이랑 같이 입욕제 쇼핑을 해볼 거라는 거지. 프린이들 입욕제를 살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아니 근데 나는 쿠팡이 배송도 그렇고 다 좋아가지고 쿠팡으로 살려 했는데 베스밤이 쿠팡에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에 16,000원이나 하나. 근데 너무 예쁜데 근데? 전 이렇게 예쁜 거 말고 약간 기능성? 이래야 되나? 땀 잘 나게 해주고 이런 입욕제 있는데 이거는 완전 예쁜 베스밤이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조개 베스밤. 너무 예쁘지 않아?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예뻐 이거. 그쵸? 못 고르겠어. 어떡하지? 일단 이 나비는 와 진짜 미쳤다. 이 나비 처음에 본 게 조개고 두 번째 본 거 이거 나비 있잖아요. 나 나비 사야 되겠어. 근데 이 입욕제가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베스밤이? 이게 억수로 큰 거 같은데? 꽃도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쁜데? 별, 달, 로켓, 이글루, 나무. 이건 또 나비가 없는데? 근데 하나만 하면은 돈이 아깝다는 거지. 같이 사면은 싸게 살 수 있는데. 알죠? 아 근데 난 이 트리는 마음에 안 들고 여기에 달을 넣고 싶은데. 아 트리는 이건 뭔가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트리는. 아 난 나무가 싫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나비랑 꽃이랑 나무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28,000원. 이렇게 3개 하니까 배송비 합쳐서 26,850원이거든요? 지금 펜트하우스 하고 있을 텐데 입욕제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펜트하우스 나중에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곧 나이트 루틴을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이 입욕제랑 여러 가지 프린이들이 궁금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설렌다. 오! 10% 할인됐어! 예스! 적립금도 1,000원 있었어요. 그래서 저 3,385원이나 할인돼가지고 23,465원에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진짜 꽂힌 오일이 있거든요. 바디 오일이. 나이트 루틴 때 보여줄게요. 일단 나는 계좌이체를 하고 오겠어. 프린이들 다른 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서 살까봐. 와 진짜 취향 저격이야 이거. 를 잘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린이들? 일단 여기를 제가 회원가입할게요. 프린이들 이렇게 세 개 살 거예요. 이거는 딸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봐. 그리고 이거는 우주 입욕제래요, 우주. 마지막으로 내 취향 저격한 이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별똥별? 진짜 예뻐, 이거. 프린이들 지금 오늘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밖에가 완전 안개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조명을 선물 받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보여주려고요. 짠!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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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조명? 이 바닥에 이렇게 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근데 무선이었으면은 테이블에 놓고 썼을 텐데 아쉽다는 거지.